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 고영욱, 박주성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 뭐 탈모 치료나 모발이식 하시면서 언제 가장 좀 뿌듯했었는지 환자분을 보셨을 때 내가 했지만 너무 잘했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치료했지만 너무 괜찮았다라든가 이런 케이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몇 분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많은 분들 수술을 하지만 가장 좀 기억이 남는 분들 몇 분을 꼽자면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나이가 어릴 때 오신 분들 나이가 18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 벗겨졌어요. 18살인데? 네, 18살인데 정수리까지 다 탈모가 진행이 돼서 흔하지 않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네. 18살에 그렇게 탈모가 심하게 진행되는 사람은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나이가 18살이고 학생인데 너무나 많이 진행이 돼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나 해서 진짜 뒤쪽에 있는 이제 비절개 모발이식이죠. 비절개 모발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있는 모낭들을 하나씩 채취를 해서 네. 이식을 하게 되는데 그 개수를 이제 최대한도로 진짜 채취할 수 있을 만큼 해보자 해서 거의 3,500모낭 정도를 최대한도로 채취를 해서 전체 다 이식을 했어요.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여기 앞쪽 헤어라인까지 다 만들었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하면은 뭐 이제 2,500모낭 그 정도 하지 않습니까? 2,500모낭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다행히 뒤쪽 모발 자체는 굉장히 좋으셨어요. 모발도 굵고 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모발 이식하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나니까 너무 많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새로 생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수리가 차오르고 그리고 6개월 지나니까 아예 1년이 된 거죠. 1년째는 그냥 이제 원핏 봐서는 탈모가 아예 없는 것처럼 너무 뿌듯하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제 환자분도 좋아하셨지만 이제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흔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그렇죠. 18살은 진짜 흔하지 않아. 그렇죠.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어려운 케이스이기도 했어서 기억이 남는데 흑인분 했던 케이스입니다. 흑인분 같은 경우에는 탈모도 탈모지만 모발을 채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그렇죠.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으신 분. 모발이 곱슬로 피부 안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모발을 파내는 게 모발을 하나씩 뽑아낼 때 이 모발 방향을 예측해서 피부 밑에 있는 모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펀치를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있을 거야 하고 하는 소위 블라인드 서저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지 않고 예상해서 하는 수술인데 이제 흑인들은 이게 어디로 꼽을지 물론 예상을 어느 정도 하지만 더 심한 거죠. 일종의 그렇죠. 뭐 직구가 아니라 변화구인 거니까. 근데 그 변화구가 어디로 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모발 이식을 하면서 아 모발 채취에 감이 좀 잡히면은 아 이렇게 하면은 다 그냥 따다닥 나오겠다 하는데 그분은 정말 하나 하나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요거는 어디로 꺾여있겠다, 저건 어디로 꺾여있겠다, 약간 어떻게 보자면은 뇌 속에서 3D 이미지를 그리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 하나씩 진행했기 때문에 오래 걸렸습니다. 채취만 거의 한 4시간 반 걸린 것 같고요. 평상시에는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면 채취가 다 끝났는데 거의 2배 이상 걸린 거죠. 그렇게 해도 이제 결과적으로 너무 잘 되셨고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외국인이신데 외국에서 1년 후에 왔어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주려고 와가지고 아 너무 좋았다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 케이스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근데 흑인분 모발이식은 사실 학회에서도 그 국제학회에서도 얘기될 때 흑인 전문으로 하는 흑인 의사분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의사분들이 두 명 정도 제가 아는 분인데 얼마나 획득할 수 있냐 100개를 채취했을 때 몇 개 정도 당신이 안 손상나고 화낼 수 있냐 했더니 되게 자랑스럽게 그때 뭐라고 했냐면 50%인가? 70%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50% 아니 70%라고 해서 보통 이제 한국 의사들이 모발이식할 때 절단 없이 채취하는 거를 보통 한 90%에서 뭐 보통 90%를 넘잖아요. 잘하는 선생님들은. 근데 그렇게 낮은 걸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해서 아 흑인 비절개 모발이식이 어렵긴 어렵구나 라고 느꼈었죠. 제가 뭐 굉장히 많은 흑인 케이스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이제 가끔씩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긴 했던 것 같습니다. 박주성 원장님은 어떠세요? 혹시 기억남는 환자분 있으세요? 저는 이제 치료하신 분 중에서 일단 기억남는 계시는데 30대 초반 남성이셨어요. 근데 이분도 고용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머리 급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근데 거의 뒷머리까지 거의 없으셨고 그래서 일단 주사치료 진행하자고 말씀드렸고 단계는 뭐 일반인이 100점 만점이라 한다면은 거의 2, 3점 정도
30 정도 아니고요? 네, 2, 3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보일랑 말랑 솜털만 살짝. 여기는 아예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으셔가지고 네네. 아 이게 치료가 될까? 그리고 경과도 오래되셨고 물론 일단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네네. 일단 치료를 해보자.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저도 살면서 이렇게 큰 변화를 처음 봤습니다. 네. 어떻게 되셨냐면은 우리 예전에 TV 프로그램 보면은 낮인데 밤으로 가면서 이렇게 빨리 감는 영상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2주 간격으로 오셨는데 올 때마다 10점씩 증가하셨습니다. 네, 10점씩 2주에 한 번씩 왔는데 네, 2주마다 오셨고 오실 때 빨리 와라 일단 말씀드려서 2주마다 오셨는데 그렇게 변하시니까 지금 6개월 되셨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이제 머리가 70점 정도 되셨어요. 네, 70점 되셔서 지금은 지금 나이 또래보다 살짝 낮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이 좋아하셨네요. 네. 고마워하시나요? 네, 고마워하시죠. 아, 그래서 본인도 흐뭇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6개월 전에 그 전에 한 2개월 정도 됐을 때 설쯤 됐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친척분들이 다들 물어보셨다는 그런 풍언이 있고 그래서 저는 마치 이렇게 약간 표현을 했는데 수능 점수가 다 9등급이다. 전부 다 9등급이었는데 아직 물론 더 남았긴 했지만 다 2등급으로 현재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뭐 2, 3등급 정도. 네. 와, 정말 이러면은 와, 정말 좋겠다는 생각 들었고 그리고 저도 많이 배운 계기가 됐어요. 이게 머리가 좋아지는 그 변화가 사실 크지가 않잖아요. 머리 자체가 천천히 변하죠. 네, 천천히 변하는데 이게 2주마다 변하니까 저도 보면서 아, 이게 머리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우는 점도 이제 저한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보시면 네, 네. 아예 그냥 하얀색 바탕 하얀색이었다가 검게 변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있었는데 이분은 물론 여성분이셨고 20대 중반 여성분이셨는데 이 남성분보다 좋아지진 않았지만 이분도 말기셨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안 남으셨어요. 여성분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인데 이제 그걸 넘어서 고속도로청 여기만 다 날아가고 여기 옆에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셨거든요. 근데 관리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치료 된다 해가지고 관리 받으셨는데 나중에 스스로 이제 자각하게 돼서 오신 거죠.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이제 치료가 될까 한번 그래도 같이 노력을 해봤죠. 뭐 먹는 약도 좀 농도 마이크로하게 좀 조절도 해보고 주사치료도 계속 신경 써서 좀 해보고 했는데 이제 그 남자분만큼은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그래도 한 4등급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전부 다. 그분도 지금 이제 몇 점에서 몇 점이었어? 미안해, 내가 옛날 수능 세대라 이게 뭔지 모르겠어. 등급이니까 9등급까지 있어요? 그치? 몇 등까지? 9등급까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아, 꼴찌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하이 한 뭐 10%? 9등급에서 4등급이 됐다. 네, 점수로 따지면은 그분도 한 10점 정도 됐어요. 10점에서 한 15점 100점 만점에 네, 15점 됐는데 지금은 한 그래도 한 60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대한 노력해보고 뭐 부족하면 이제 문신도 일단 해보고 약간 고려 중이긴 한데 일단 머리는 안 좋죠. 모발이식을 하긴 좀 그런가요? 네네. 여기만 남으셨어요. 여기만. 그래서 치료를 할 때까지 해보고 그다음에 네. 두피 문신 정도 이제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만약에 부족하다면요. 네. 저도 수술 한 분 그다음에 수술 한 분하고 그거 생각나요. 수술 한 분하고 치료 한 분이 아프고 생각나는데 22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22살인데 진짜 많이 없어서 왔고 모발이식을 하러 오셨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을 일단 약을 좀 먼저 먹어보자 해요. 그래서 그때 두타스트리드를 한 6개월 먹였는데 8개월까지 먹였죠. 근데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수술을 안 했던 근데 너무 극적이라서 그냥 사실 제가 별로 한 건 없지만 되게 뿌듯했던 약 처방만 했지만 되게 뿌듯했던 케이스가 한 분 계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하셨는데 수술하시고 이제 1년까지 경과 보고 되게 좋았어요. 그것까지는 그냥 되게 무난했는데 한 1, 2년 있다가 다시 오셔서 여자친구랑 같이 왔죠. 그래서 한번 약 처방 받는 김에 와서 보고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청첩장 주고 그래서 결혼한다고 고맙다고 모발이식하고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여자친구가 알고 있더라고요. 보통 옛날 분들은 숨기는이었는데 요새는 젊은 분들은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 오늘은 각자 기억에 가장 남았던 환자분들 두 분 정도 혹시 섭섭한 분이 있었으면 아마 3위였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케이스에 없더라도 더 좋은 결과를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도록 그리고 저희가 리스트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가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